안녕하세요. 삼성 디스플레이 단체 채팅방이 오픈되었습니다. 다섯 명의 인턴은 다양한 설문에 답을 하며 이 안에 숨어있는 재직자를 찾아내야 합니다. 먼저 단번에 재직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네 명의 인턴을 소개하죠.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재직자의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. 저는 아직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채고요. 여러 가지 신조어들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. 화이팅! 너무 느리고 말도 막 좀 적게 하고 혼자만 유독 느리셔서 의심이 갔습니다.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? 3만 3천 원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밥이 너무 맛있어요. 저희 어머니가 일단 요리를 굉장히 못하시는 편이어서 밥도 맛있습니다.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면? 캐리비안 베이를 갔다 온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그때 당시 2천 원을 냈었거든요. 그 회사 안에 사내헬스장이 있고 닭가슴살이랑 단백질 프로틴을 줘요. 굉장히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삼성 디스플레이만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다면? 동일 업계 중에는 가장 원탑 연봉 아닐까요? 전 세계에 이제 네트워크가 펼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저도 또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장그레님이 조금 올드해 보였어요, 느낌이.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막 애플 산다고 이야기하시고 좀 신입사원이나 인턴의 면모는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. 사내 식당 최애 메뉴가 있다면? 랍스타는 못 참죠. 옛날 짬뽕. 웬만하면 제가 먹은 거 다 기억하는데 옛날 짬뽕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 메뉴를 보지를 못해서. 저는 실제로 먹었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, 이제 나는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분은 확실합니다. 인턴 실습비로 뭐 할지 계획이 있다면? 그냥 첩자가 아닌가. 빌런의 역할을 하는 게 보여서 재직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애플...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요? 잠깐만요.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했던 거여서 네,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. 난 짬뽕을 본 적도 없는데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장그레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 짬뽕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그레님 선택했습니다. 저를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아, 재직다구나 싶었습니다. 뭐만 하면 자꾸 저를 몰아가셔서 장그레 너 제일 재밌었던 멘토링 데이는?
무슨 말만 하면 계속 크크크크 웃기만 해서 좀 몰라서 그렇게 계속 웃지만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아 사실 멘토링인데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. 그래서 그냥 눈치껏 보다가 계속 크크크크크크 이런 식으로 타자를 눌렀던 것 같아요. 서포터즈 할 때 팀별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애기 역할이 있었는데 응애와 거리가 먼 비주얼로 응애를 외쳐갖고 이제 모두가 안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재밌던 기억이 있어서 응애라고 채팅방에 이렇게 쳤었습니다. 아 응애 잠시만 다시 시간을 돌려도 삼성 디스플레이 인턴 할 거야? 부서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더 배워가라고 하시는 느낌이어서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짬뽕에 한번 빠지게 되니까 다른 게 이제 보이질 않더라고요. 뭐만 하면 자꾸 저를 몰아가셔서 재직자가 저를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. 장글에는 인턴이었습니다. 어? 진짜 말이 돼요? 그럼 옛날 짬뽕 드셨나요? 제 메뉴 선정이 너무 올드했나 봐요. 전 어쩔 인턴 지목했습니다. 아 저요? 어쩔 인턴은? 재직자요? 맞습니다. 어쩐지 좀 수상하게 맞다니까. 처음에 의심했었는데. 아 아니라니까. 아 제가 좀 잘생긴 것 같아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2022년 상반기 입사자 이윤영 프로라고 합니다. 우선 삼성 디스플레이 인턴 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독자적인 기술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고 거기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전환 면접 때 응용하면 입사의 기회도 주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인턴 전형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. 언제 어디서나 디스플레이.